스타트는 항상 이걸로. 맞아요. 최애 곡이에요. 그렇다면 네. 얼마 전에 생긴 네. 저의 최애곡 네. 따끈따끈한 최애곡 한번 틀어주시겠어요? 시작부터 이런 식인가요? 왜요? 빨리 틀어주세요. 따끈따끈한 바로 그 곡. 이거 오늘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. 왜요? 본인이 듣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. 그래요 뭐. 여러분 오늘 조심하세요. 혜원 씨 텐션이 정상은 아닙니다. 조심하세요. 그것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. 괜찮게 사왔군. 괜찮게 사왔군. 제가 오늘 그 편의점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주 내용물이 만족스럽습니다. 안녕 내 허위의 어제요 자신있어 홈런 치셨네요 오늘. 감사합니다. 그래서 홈런을 한번 보겠습니다. 왜 그래? 기분이 좋아서요. 박수 축하드려요. 파이! 아 미안 미안 미안. 파이야! 파이야! 너무 너무 축하합니다. 이것은. 준비하고 다시 한 번 더? 힘들어요? 힘들죠? 조금 힘들어요. 조금 힘들죠? 조금 힘들어요. 발성... 홈런볼에 카페인 들어가 있냐고요? 전혀 아니에요. 전혀 아니에요. 불 크게 났네. 불 크게 났네 라고 하셨는데 네, 제가 지금 불은 났네요. 예. 불 크게 났네요. 아 정말 실시간 4등! 우와! 머리야. 두성 그만 쓰세요. 제가 두성을 좀 썼어요. 머리가 좀 고리 흔들리네요. 이런. 네. 저의 신곡이 나왔잖아요. 네. 아니, 신곡을 틀어주실 때가 됐는데, 안 틀어주니까 제가.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죠. 그럼 편집 한번 할까요? 슬레이트 한번 쳐주세요. 자 가겠습니다. 자 이제 갈게요. 네. 혜원 씨 요새 좀 빠져있는 곡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곡 요새? 제가 요새 좀 따끈따끈한 네. 그런 곡을 좋아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최애 곡이 돼버렸어요. 네네. 이번 겨울에 좀 잘 맞는. 아 이번 잘 겨울에 잘 어울리는. 특히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네네. 들어가자면 네네. 올겨울 그 눈과 함께 들으시면 아 눈과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. 펑펑 눈이 내리는 날에 네. 이 노래를 들으시면 네네. 아주 감성이 네. 감성이 아니실 감성이, 거예요. 네. 아 진짜요? 네. 이쯤 되면 저도 촉이 오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. 네 들어보고 갈까요? 네네네. 이랑 맞아요.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. 맞습니다. 면자님도 긴장을 하고 저도 이제 긴장을 좀 한번 했었는데 아까 좀 처음부터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순서랑 이런 게 조금 맞아요 약간 좀 삐끗한 게 있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네,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여러분 막 뭐지? 그
그대 없이 그대와를 네. 막 계속 줄여줄 줄임말 네. 해주시는데 되게 다양하게 이것도 줄여주시더라고요. 사실 그대 없이 그대와는 긴 편은 아닌데 맞아요, 맞아요. 그래도 어쨌든 줄이는 게 약간 요새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. 네 맞아요. 막 그거와 그업그 막 그업그 또 뭐 있어요? 그대 없이 그대와 어 그이와 그이와 어 그업그 그업그 그대 없이 그대 그그와 그이와 그이와로 이거 약간 안 줄여도 이쁜 것 같아요. 그대 없이 그대와로 네. 그그대 그그대. 오 그그대 그그대 괜찮다 그그대도 괜찮다 그그대 오 그그대 딱 입에 딱 붙네요 그그대 그그대 그업그 그사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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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그 나 그제 그자 그들이 사는 세상 약간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 맞을 거야 그그와 난 그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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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데 그그대 그그대 그그래 그그래 아니 그그래 그그래 그거 하래 그그래 그그래 아 그그대를 또 줄이셨어 뭐라고 어떻게 줄였냐면 끄대 와 이분 누구야 끄대 와 대박 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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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자한테 끄대 끄대 그그대를 아. 더 줄인 끄대 그러니까 어디까지 줄여야 돼 끄대 별다줄 별다줄 진짜 별다줄 맞네 맞네 아 웃겨 아 지금 막 3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막 제보들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방송이네요 좋아요 팬분들께서 정말 대단하시고 멋지신 게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 저 멘트 치고 있었어요. 미안해. 아니에요. 쳐주세요. 아니 괜찮습니다. 듣고 싶었어 굉장히. 아니에요. 바로 끊어버리는데. 굉장히 듣고 싶었어. 정말 대단하신데 하는데 바로 비가 와요. 여러분 비가 와요. 아니 비가 안 그치 나에서. 그리고 습기가 차니까. 근데 아까보다는 많이 네, 괜찮은데요. 순위에 연연하진 않지만 그래도 회원님 1위 가자. 우와. 근데 저희도 사실 뭐 매니저님이랑 저랑 하는 얘기도 뭐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더 열심히 하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서로 으쌰으쌰 하는데 저 사실 이제 음반 끝나고 차에 타서 이제 스태프 선생님들 내려드리고 이제 그럴 동안 제가 어떻게 있었죠? 저 뻗어 있었어요 이제 거의 막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일부러 오빠가 안 깨운 거예요 이렇게 파리 진입했다는 그 정말 경사로운 날에 저는 자고 있었던 거죠 제가 시즌코 그 탑백 안에 들었을 때도 전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좋은 날에 제가 계속 자고 있었어가지고 왜 안 깨웠어?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얘기 안 했어? 그러니까 아, 저 코 골면서 이 갈면서 자던데? 이래가지고 아 그랬어? 농담으로 그렇게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자가지고 피곤했나 봐 네. 왜냐면 어느 정도 혜원 씨도 내색은 안 했지만 긴장했을 거예요 그치 긴장하다가 다 끝나고 좀 초반에 삐끗했던 것도 있지만 잘 끝내고 내려와서 긴장 싹 아 이제 차에 타면 차에 타니까 긴장 풀리고 그러니까 맛있다 뭐해? 아쉽다고요? 맛있어 맛있다고요? 많이 드세요 여러분 오늘 M카 어떠셨나요? M카 아 개인적으로 아쉬워 딱 한 부분 너무 걸려서 살짝 실수한 거 빼고는 그래도
첫 방 긴장 안 하고 잘한 것 같습니다. 네,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또 스태프 선생님들께서 다 나오셔가지고 저를 봐주, 모니터하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별다른 신경 쓸 게 없어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. 인수 매니저님 그저 빛. 뭐가? 원실장님이셔. 그저 빛? 아, 응. 원실장님? 응. 원실장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잘 지내시죠? 여기서 말 조심해야 된다고. 여기서 이제 실장이 둘이 다 보고 있다고. 나 근데 라방 하면서 실수한 게 없지 않아요? 없지. 장난이야.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. 저 형 일적으로 좀 예민하게 좀. 저기요. 멘트 치고 있었잖아요. 아, 안 되겠어요. 오늘 어? 다 마셨네? 하나 더 있어요. 아주 내용물이 괜찮구만. 보낸 친구랑 아주 똑똑히 잘해. 딸기 나 파란 맛을 좋아하는데. 다양하게 먹어야 돼 원래. 여러분 신로로 아니랄까봐 음료수도. 나 이 노래 왜 부르고 있지? 나는 어 방금 픽사리 난 거 맞죠? 어, 다행이다 방송도 안 나고. 이거 아까 저희 너는 게 제일 좋아 바람 부르신 그대 모여라. 아직 와요. 왜? 무서워요. 파란 맛은 약간 밀키 소다 맛 같은 거예요. 술은 얼마나 하세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공교롭게도 술을 일체 못합니다. 아, 픽셀이 자꾸 나네. 그 아까 빠이야 너무 크게 해서 그래. 어, 그러니까 그거 우리 왜 둘 다 신나가지고 빠이야. 어. 좋은 일이잖아. 맞아요. 둘 다 갑자기 신나가지고 그거. 아, M카 보시고는 어머니께서 박수를 치셨다고. 오. 진짜 감동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정말 여러분들도 파란색을 드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맛은 파란색입니다. 근데 빨간 것도 맛있어요. 네. 누가 뿌루루 알코올 타는 아. 친구야 너지? 친구라니요. 범인은 너다. 아 진짜 만치 뽀로로네. 만치 뽀로 만치 뽀로로. 아. 아 웃겨. 집 갈 때 어깨서 꼭 먹으라고요? 알겠습니다. 네 참고하세요. 집 앞에서 좀 흑개수 좀 하나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뽀로로 으름 버전.
말들을 다 너무 재밌게 하셔. 너무 진짜, 재밌어. 진짜? 응. 한수 배워야 돼. 텐션 올리는 곡으로도 뭐 활동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, 텐션 올리는 곡으로도 활동을 할 생각이 없으세요? 약간 오늘에게 정도는 약간 그냥 기분 좋게 그냥 그렇죠 하고 혼날에서 부르면서 들을만한 그런 곡인데 여기 있습니다. 안주부터 여기 있습니다. 네. 오늘에게 정도는 뭐 이제 그냥 텐션이 약간 좀 시동 부릉부릉 하는 그런 노래. 근데 이제는 텐션을 다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 봐. 언제쯤이면 좋을까요? 그런 노래. 언제쯤이면 좋냐고요? 언제쯤이면 좋을까요? 제가 그런 노래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? 아, 오늘에게는 아침 알람.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아침 알람으로. 진짜로? 오늘에게 제 컬러링이에요. 우와! 대박! 삐삐! 아! 지금이요? 지금 뺏어가 아무거나 좀 들어주세요. 대신 제가 좀 아는 걸로 들어주세요. 가수 보호 차원에서. 응.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여러분 주량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게 진심이시라면 저는 이제 술을 잘 못합니다. 네. 맥주를 한 캔만 먹어도 네, 얼굴이 새빨개지는 술리니입니다. 술리니. 와? 주세요. 줘보세요. 여러분 그 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. 아니 줘보세요. 저 옛날에 이거 와 한번 틀어봤거든요. 아니 줘보세요 빨리. 저기 온. 아니 또 내가 이 노래 좋아하지. 회사 분들 다 보고 있어요. 여러분 시동 거시지 마세요. 안 됩니다. 아직 집에 한참 남았기 때문에 힘들어요. 고장났다, 고장난다, 고장난다. 야, 야, 야. 스트레스를 라방에서 푸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. 야, 붙여있어! 야! 와이퍼 돌려주세요! 와이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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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퍼! 야! 오늘 그대와 시그레와 친구 메아시발 표현했습니다.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. 물론 파리 진입했어요. 정말 기분이 좋아서 네,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아요. 여러분 소리 질러 파이어! 파이어! 이런 걸 원하시나요? 자, 오른쪽부터 시작. 댄스곡 왜 안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제? 아, 전 너무 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주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잘하는데. 아, 힛나이트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. 렛츠 그릿! 렛츠 그릿! 아, 웃겨. 누나 괜찮으세요? 아니, 안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? 인수 매니저님 표정이 궁금해요. 아니에요. 거절하시네요.
저의 표정은 항상 똑같습니다.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. 어, 이거 와이프 아직도. 아, 웃겨. 아, 여기가 미성년자도 올 수 있다는 클럽인가요? 아, 그렇죠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오케이. 맞습니다.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DJ 힌가? 아하, 아하. MC 수. 아하, 아하.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.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해주세요, 여러분. 오늘 기분이 많이 좋은 거 같아요. 깨달음은 얻으셨어. 연태님께서 아, 팬들이 감당을 못 할까봐. 맞아요, 맞아요. 그, 딱 바로 그, 바로 그, 그 느낌. 아, 맞습니다. 본인도 본인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. 맞아. 서현이도 언니 참 좋아하는 아이지만, 언니 댄스곡 하지 마요. 라고. 좀, 대놓고. 네. 언니 그냥 발라드만 해요. 가수 보호 차원에서. 오케이, 오케이. 누나 승수 안녕 한 번만 해주세요. 승수 안녕. 아현씨 음원 수니까 너무 축하해요. 너무 뿌듯해요. 수스케부터 응원했는데 감동 감사합니다. 아 이게 순위권에 참 들었다는 게 참 아 진짜 매번 하, 뭔가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이제 순위권 뭐 들었다고 이제 축하한다는 주변에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저만의 노력이 아니고 또 많은 스태프분들, 실장님들, 또 작곡가님, 작사가님 정말 여러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셨고 또 거기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큰 저한테는 아주 큰 존재 힌즈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네, 듭니다.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번 곡 하면서 준비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혹시? 딱 지금 딱 한순간 스치는 이게 정말 네. 웃긴 게 제가 이제 녹음실 구조가 되게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 바로 앞에 창문이 보여요. 그래서 이제 바깥이 보이는데 녹음 거의 이제 막바지 될 때쯤? 아 무슨 날인지 알 것 같다. 그날이 이제 대설주의보 처음 내린 날. 맞아요, 맞아요. 눈 아주 폭설이 내린 날이었는데 그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노래 엔딩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좀 정말 감성이 아 뭔가 진짜 와 좀 이게 말이 돼? 할 정도로 뭔가 조금 감성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들고 저 스스로도 정말 예쁜 풍경을 보면서 그 눈 내리는 그 예쁜 풍경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좀 행복했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눈 왔던 날? 어떻게 딱 그렇게 맞아요, 노래가 딱 끝나는데 노래 한번 녹음하는데 눈이 이제 와가지고 네. 정말 네. 되게 많이 왔었죠. 혜연이 나 혼자 산다 왜 안 나와요? 저는 저 혼자 살지 않고요. 저희 가족들이랑 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. 아 웃겨. 1위 되시면 춤춰주세요. 아유 뭔데 못하겠습니까? 아, 여러분. 너 그 말 방금 말 그거 조심해야 돼요. 그런 거. 왜? 춤은 당연히 추지. 1위 되면은 뭐 춤은 당연히 추죠. 네. 신곡 녹음 원테이크로 하셨나요? 가이드는 보통 이제 원테이크로 한 네다섯 번 정도 이렇게 불러봤던 것 같고 이제 녹음은 원테이크 본 녹음은 원테이크로 안 하고요. 보통 이제 절마다 끊어서 하기는 하는데 이제 좀 크게 네, 감정이 좀 디테일한 게 끊어지면 안 되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네. 아, 1위 되면 회사에서 인수 매니저님이랑 댄스 대결을 했다네. 와. 인기 많은 걸? 저요? 인기 많은 걸? 제가요? 응.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제가 안 났습니다. 진짜 저한테 댄스로는 안 되세요. 아, 근데 그건 좀 맞아요. 그런 쪽에서는 제가 좀 지기 때문에
제가 춤은 감히 제 매니저님께 좀 그럴 수 없습니다. 질투힌 인기 많은걸? 디아마니? 디아마니? 나 몰래 힌트드리는 디아마니? 아 너무 웃겼는데 그 디아마니. 아 저는 또 막춤으로 승부하죠. 네네. 저도 사실상 막춤이잖아요. 막춤이라고? 네. 인수매는 춤 잘 춰요. 잘 추세요. 진짜 잘 추세요.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 때 댄스 동아리 출신이세요.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음방 돌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몇 번 한 2, 3일 겹치면은 춤을 거의 다 외우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 오해하십니다. 그럼 춤 잘 추세요. 댄스 배틀 연습하고 계시다고. 아니 저랑 댄스 배틀을 해서 이기시면 어떡하. 아니 상장 드려야지. 아니 왜 나랑 이기 왜 저를 이기고 싶으신 거예요? 저 발라드 가수예요. 여러분 저 발라드 가수예요. 저 그런 굳이 이기시지 않으셔도. 네. 이제 저는 네 집으로 가고 있고요. 집으로 가는 길에 네 퇴근하는 길에 라방 켰습니다. 오늘 신곡 네 힌즈들과 함께 네 축하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켰고요. 기다려주신 힌즈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네, 라방 켰습니다. 저는 또 인수 매니저님께서 빗길 운전을 또 하셔야 하기도 하고 집에 또 거의 다 도착을 해와가서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켰지만 네, 또 급작스럽게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. 금마무리. 나도 예상 못했다. 거의 다 왔어. 아, 이렇게 마무리한다고. 다음에 또 네 조만간에 또 라이브 방송 또 켤 테니까요.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. 마지막은 그러면 따끈따끈한 요 노래로 마무리하면서. 그대 많이 사랑해주고요 여러분들. 태연씨가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했어요. 스밍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 저는 이제 갑니다. 다음 라방을 기대해주세요. 약간 그거랑도 잘 맞는다. 마지막이다. 굿바이.